오케이. 그래서 서희 계속해서 통문장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민우가 밤에 숙제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at night는 6가지 질문 중에 his homework는 What? 민우는? Who? 그러면 at night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일단 우리말 질문은? 오케이. 언제 민우가 숙제를 하니? 언제 민우가 하니 그의 숙제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디가 틀려 할게. 요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방법, 더즈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다란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뭐? 두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더즈가 숨어 있네요. 자, 친구 두 명이 있어. 뜻을 가지고 있는 두가 있고 그 뒤에 더즈가 숨어 있어서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인다고? 그냥 더즈로 보인다고. 그러면 두 속에 이렇게 더즈가 숨어서 이렇게 보이고 있어. 그래서 뭐 민우 안만 길어봤자 희니까 이렇게 보여. 그럼 묻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빨간색 숨어있던 더즈가 일로 갔지. 아이고야, 왜 파란색으로 썼어? 숨어있던 거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얘가 없어지겠지. 아, 이거 선생님 못 지우겠다. 왜? 이렇게 하면 이거 중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더즈지. 그러니까 더즈가 숨어있던 더즈가 앞으로 나오고 여기에는 당연히 원래 있던 두가 이렇게 되돌아와줘야 된단 말이야. 민우가 한다. 민우가 하니. Does 민우 do? 만약에 민우가 안 한다면 뭘까? 자, 그는 간다. 아, 나 색깔 바꾸는 거 귀찮아 죽겠대. 그가 간다. He goes. 그가 가지 않는다. 그가 한다. 아이 또 까만색이야 이 박사에. 그가 하지 않는다. 여기 여태까지 설명했어. 너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4학년 때부터 이제 알아들을 때 됐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봐야지.
아직 밑줄 안 없앨 거야. 다음 시간 다시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아기가 엄청 큰 소리로 울면. The baby cries. 스펠링.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와우. Okay, 그래서 okay, 좀 더 채워 넣어줘봐. 이렇게 할게. 얘는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더즈가 숨을 때 Y로 끝난 하다시인데 더즈가 숨을 때 그냥 S만 붙였대. 그럼 Y 앞에 누가 있었던 거야? 또 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똥개야. 몸 Y는 그냥 A 그냥 S다. 그래서 뭐 아 에 이 오 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봐. 예를 들어서 응? 그거 반대되네. 이거 A, E, I, O, U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I, S 했잖아. 중1 때 뭐 별거 하는지 알아? 이게 다야 이런 게.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잭슨 씨 자녀가 몇 명인지 이렇게 묻겠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잭슨 씨가 가지고 있다를 잭슨 씨가 가지고 있니만 하면 되는데요. 또 뭐라고요? 미스터 잭슨.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미스터 잭슨 has 3 children. 오케이. 그래서 미스터 잭슨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he has 했고요. does he have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건 한 가지만 줄인 거 줄인 걸로 오케이. 그래, 나는 본다. I watch. watch의 뜻은 보다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고 안 본다. don't watc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don't wear
glasses. They don't wear glasses. 우와! 잘할 뻔했는데 틀려. 잠깐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watch, wear, believe 각각 뜻을 얘기해 주세요. 보다, 입다, 믿다. 그래서 다 to가 숨어 있네요. 여기에 he, she, it은 안 보입니다. people 안만 길어봤자 they. 오케이. 무슨격? 무슨격? 소유격, 나의, 너의, 그의, 소유자 얘기하는 거. 그 책의 소유자는 나다, 나의 책. 안만 길어봤자. 하나야, 여럿이야. 그래서 뭐? 안만 길어봤자. 하면 틀린다. 무슨격 올 자리야? 목적격. 잠만 길어봤자. 무슨격. 주격. 동사 뒤에 하다시 뒤에 목적격. 하나야, 여럿이야. 이거 할라 봤더니 주격 자리가 아니고 I 자리가 아니고 me 하고 똑같은 게 써야 할 자리, 목적격 자리. 안만 길어봤자. 단수형이야, 복수형이야, glasses. 안만 길어봤자. 눈치챘어요? 오, 똘똘한데 서희.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좀 와? 너 오늘 수요일인데 어디서 팽팽 놀다 이제 왔어? 어? 아, 솔직하게 얘기해.